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모형 수다방인데요. 좀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뭔데요? 네, 그 특별 원정 방송. 아, 네. 여기는 한국 타미야 플라모델 팩토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룰 내용은 예, 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디오라마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네. 자, 오늘 그 플라모델 콘테스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여기다가 모델러를 위한 전사를 좀 뒤섞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음식으로 치면 네. 짬짜면, 네. 키트로 치면 2인1과 그렇죠.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야, 그 사실은 우리 저 플라모델 메이커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타미야의 제품들을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계시는 한국 타미야에서 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플라모델 콘테스트를 연다고 합니다. 한국전, 6.25전쟁이죠? 그렇죠. 6.25전쟁 하면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땡볕을 피해서 네. 각종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막 포스터도 막 그리고, 그죠? 뭐, 때려잡자 공산당. 그렇죠. 상품을 얼마나 크게 주는지 네. 매년 6월 그 땡볕에도 열심히 행사에 참가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야, 사실 그 타미야 콘테스트는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타미야 이탈렐리 콘테스트고요. 그래서 저 타미야 제품이나 이탈렐리 제품을 사용해서 참가하는 콘테스트인데, 이게 사실은 매년 열리고는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뭐 영보 씨도 좀 몇 번 참가하지 않았나?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퓨리나 이탈렐리 이벤트에도 출품해서 기념품을 네. 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수상 경력이 있는 거네요, 그죠?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럽고요. 네. 자, 아무튼 이번엔 그 한국전에 사용한 장비들을 위주로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키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많은데 뭘 만들라는 거죠? 이게 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니야. 맞아. 더 있습니다. 네.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참가 가능한 키트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 중에서 이제 좀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고르는 기준을 잡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한국전에 사용된 그 기갑 장비들의 그 기본적인 흐름 이런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모델러를 위한 전사와 콘테스트 이야기가 뒤섞인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재밌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그 일단 장비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뭐 무조건 T-34. 오, T-34. 예. 야, 북한군이 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끌고 온 네.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뭐 유기왕은 뭐 일단 T-34죠,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에 이 인민군이 요 전차를 242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는데, 그죠? 이걸 몰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T-34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85mm 주포를 장착한 T-34-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85mm 그러면 굉장히 좀 구경이 큰 포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 그 독일군과의 싸움에서도 아주 그냥 그 무지막지한 강철의 대결에서 승리한 뭐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우리 탑10 본 적 있었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차를 10위까지 선정해보는 The Greatest Tank Ever Top 10에서 T-34-85 전차를 가장 먼저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역사상 가장 나중에 올린 거죠. 1위니까. 그죠? 그죠? 아, 맞다. 네. 10위부터 올라가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네. 대망의 1위.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차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전차입니다. 네. 그 생산량도 4만 대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대전 후에도 체코, 유고 이런 데서 막 라이센스 생산이 되고, 뭐 중동 전쟁, 뭐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런 데도 막 사용이 됐고, 지금 북한군도 이 창고에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적인 운영 수명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탱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아주 T-34 우리에게 뭐 왼수 같은 전차지만 굉장히 유명한 전차가 되겠습니다. 네, 한 번쯤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미군의 셔먼 전차인데요. 네. 이 셔먼 전차는 최종 개량형에 해당하는 M4A3E8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퓨리에 나온 차종이에요, 그죠? 네. 네. 셔먼 전차는 대전 중 약 5만 대가 생산되어 미군을 승리로 이끈 전차입니다. 주포가 엄청나게 강하다던가 장갑이 매우 두껍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수주의 균형을 잘 갖춘 신뢰성 있는 차량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군에서 최초로 장비한 전차도 이 셔먼 전차였어요. 네.
이 셔먼 전차는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미군이 급하니까 일본에 있는 그 전차들을 부랴부랴 갖고 와가지고 이제 투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전차가 없으니까 원래 이제 미 공산군 T-34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T-34는 유럽에서 독일군과 무지막지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전차인 반면에 요 미군들은 비행기 제공권 덕분에 좀 편하게 승리한 전차예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얘는 좀 온실석의 화초 같은 그래가지고 공산군 T-34를 만나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 그럽니다. 당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퓨리에서도 왜 타이거 전차 하나 상대하려고 셔먼 전차가 네 대나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약한 인상은 있지만 아무튼. 그 미군의 그 주력 전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또한 한국 전쟁의 유엔군 미군이 사용했던 전차들에는 독특한 무늬를 그려놓았던 기록이 많습니다. 미신을 믿는 중공군이 이와 같은 도깨비 문양이나 호랑이를 들여할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칠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뭐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셔먼 전차보다 한 발 앞서 투입돼서 고전을 면치 못한 전차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M24 채피전 경전차입니다. 경전차의 기동력을 살린 우회 기습 같은 활약을 기대했는데 유럽과 달리 평지가 적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T-34에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고전하던 기갑 장비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예요? 그 미국제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이것도 뭐 나름 상당히 좀 알려진 그런 장갑차인데요. 그 요거는 사실은 우리 국군도 장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M8은 정찰용 장갑차인데요. 37mm 포는 정찰 차량 치고는 상당히 강력한 것이어서 사실 전쟁 초기에는 한국군의 전차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장갑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M8 장갑차의 파상형이라 할 수 있는 M20 장갑차도 있었는데요. 37mm 포탑을 철거하고 기관총을 장비해서 기동력을 높인 타입입니다. 미군 입장에서 37mm 포는 고폭탄의 위력이나 철갑탄의 관통력이 애매해서 M20과 같은 타입으로 개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7mm 포 달아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좀 기동성을 빠르게 하고 거주성을 좋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인민군 전차 그럼 무조건 T-34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 SU-76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이제 뭐냐면은 76mm 포를 장비한 자주포인데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등장한 자주포인데 사실 그때 뭐 T-34 85mm 포, 뭐 독일군 뭐 88mm 포 이런 식으로 주포가 굉장히 그 두꺼운 구경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이 소련군에서는 아주 그 경전차로서 아주 훌륭한 기동력을 살려서 보병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려 14,000대나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그 대전 후반에 T-34 전차하고 같이 맹활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SU-76M은 북한군에도 공여가 되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인민군은 150대 이상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이 버리고 간 SU-76M을 우리군이 노획해서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전투실이 밀폐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군인 내복 포위한 것처럼 엄포를 놓아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항복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전차라고도 할 수 있는 퍼싱 전차입니다. 이야, 이게 이제 셔먼이 이제 워낙 좀 고전을 많이 하니까 사실 한국전도 그렇지만 2차 대전의 미군이 셔먼이 너무 장갑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많았죠.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군도 독일군 급의 그 중전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90mm 포를 장비한 M26 퍼싱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투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1945년 2월부터 이제 일부가 투입이 돼서 좀 활약을 뭐 약간 하긴 했는데 사실상 뭐 활약할 기회가 없었죠. 그때는 이미 이미 뭐 독일군 탱크는 뭐 거의 없어졌으니까 네, 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쉬다가 한국전이 벌어지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에 있던 셔먼을 투입했다가 이제 고전을 하고 하니까 이제 본토에 있는 M26 시리즈를 이제 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M26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26이 있고요. 이 주포에 그 배연기가 달린
M26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바꾼 M46이 있는데, 세 가지 다 뭐, 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90mm포를 달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전면 장갑도 물경 114mm. 오. 네. 그리고 이제 요 90mm 주포는 이후에 M48 전차에까지 이어져요. 예전에 국방 백서에 보니까 이 전차를 패튼 전차라고 오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M46부터 패튼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불러도 되겠죠. 뭐. 네. 자. 2차 세계대전에서는 종전 직전에 투입되어 활약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전쟁에 투입된 퍼싱은 인민군의 T-34를 몰아내는 것은 물론 퍼싱 단 한 대로 아군 보병의 호위도 없이 500여 명의 인민군을 상대로 9시간이나 홀로 분전하며 250여 명을 사살하고 거점을 지켜낸 공로로 어니스트 코마 상사는 미군의 최고 등급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야, 이거 뭐 딱 퓨리 마지막 얘기네. 맞아요. 현실판 퓨리라고도 인터넷에 이거 보고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겁니다. 네. 실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명예훈장을 받았을 정도의 그렇죠. 큰 전공이므로 사실 대전차 화기가 없는 보병이 그 탱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퍼싱 말고도 이제 90mm 주포를 장비한 M36 잭슨이라는 자주포도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우리 한국군도 장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군이 처음으로 장비한 기갑 차량이 M36 잭슨. 그다음에 정식으로 장비한 제대로 된 전차는 셔먼 전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그 미군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퍼싱 같은 전차들도 대량 투입이 되니까 그 독일 공산군의 T-34 전차가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렇다 할 그 기갑 전력을 상대할 기회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각종 지원 차량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M40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오, 이 M40 자주포는 155mm 자주포인데요. M40은 미군이 2차 대전 중에 사용했던 자주포들의 전후를 반영해서 제대로 만든 자주포로 셔먼 전차와 같은 서스펜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는 참전 시기가 너무 늦어서 시험적으로 3대만이 실전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전 참가한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네. M40부터 미군은 같은 자주포에 포신만 바꾸는 방식으로 155mm 자주포와 203mm 자주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203mm 자주포는 M43이라 불렸습니다. 네. 이 M40 시리즈는 한국전 실전 투입 후에 미군이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다가 베트남전 초기 무렵에 후계 기종인 M53과 M56 자주포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만 싹 바꾸면 203mm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포만 바꾸면. 그렇죠. 포가 아니라 포신만 바꾸면. 자, 그리고 요 타미야의 M40 자주포 키트는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타미야 창립 70주년 키트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46년이 창립해가 돼가지고 2016년인 70주년. 그때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왜 하필 70주년 기념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사실 그 좀 타미야에서 좀 그 모터라이즈도 되고 그럼 좀 뭔가 그 진짜 좀 전차같이 보이는 거죠. 좀 요즘 같은 시각으로 봐서도 좀 괜찮은 그런 프라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게 21대1 자주포였는데 21대1 전차 시리즈였는데 거기에 M40 자주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M40 자주포는 사실 올드 팬들은 굉장히 향수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35대1로 나오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오, 그랬어요? 이걸 이제 70주년에 이제 이걸 낸 거예요. 맞아. 굉장히 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키트가 되겠고요. 그 21대1 그 당시 자주포는 그 RE36 좀 큰 모터를 두 개나 장착을 해서 고무 궤도로 막 굴러가는 무지막지한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걸 제가 그 1970년대 초에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 5,000원이면은 지금 감각으로는 한 뭐 30만원에서 50만원 느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편 무형수다방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21대1 그 당시 키트도 보여줍니다. 네. 네, 한번 보시고요. 이 밖에도 한국전에 많은 차량이 사용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를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핵심적인 것으로 네. 우선
영국군의 센츄리온 전차, 또 크로멜 전차, 그리고 처칠 전차 등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차량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스 지프, 이게 작지만 사실 보병들의 애환이 서린 엄청나게 많은 많고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디오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어디에 놓아도 그렇죠. 디오라마 어디에 놔도 빠지실 수 없는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2.5톤 트럭 그리고 공산권의 GHZ67 지프형 차량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요 지프형 차량, 그 공산권 지프형 차량은요, 우리 셔먼 전차 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오, 맞아요. 네. 우리 한국전 키트 어디 있었죠? 아까 아, 이 밑에다 갖다 놨는데 요 여기 네, 그죠? 네, 여기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그걸 뚜껑을 열면은 탱크도 있고 공산권 지프도 있어요. 아, 저 네. 좋은 키트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좀 스케일별로 여러 가지 키트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콘테스트에 이제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출품 작품의 크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네. 이런 프라모델 콘테스트나 미술 작품 콘테스트는 평가를 개량화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네. 이 출품 규격을 어긴 것이라고 네. 합니다. 네. 저는 몰랐어요.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무작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네, 안 됩니다. 아, 네, 그 몰랐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콘테스트 요강은 한국 타미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네. 자, 이상 그 타미야의 한국 전쟁 장비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런 그 장비의 흥미를 가지시면. 요건 이제 어느 걸 선택을 해서 콘테스트 참가하면서도 뭔가 그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죠? 아, 알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이제 요 타미야 콘테스트, 타미야 이탈리아 콘테스트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안 끝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네. 땅에서 하늘로 갑니다. 예. 자, 그럼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